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튜브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화성에서 테니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여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고부 갈등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 아니면 극성스러운 시어머니? 이게 남들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직접 겪다 보니 사람이 미친다는 게 어떤 심정인 줄 알겠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역시 테니스를 치면서 시원하게 날려버리곤 하는데요. 최근 저에게 참지 못할 사건이 하나 생기게 되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설탕으로 만들어도 쓰다. 이런 서양 속담이 있잖아요. 그만큼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는 결코 좋아질 수도 없고 기대해서도 안 되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걸 뼈저리게 느끼는 결혼 생활이 계속되었거든요. 사연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남편하고는 저희 학원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학원에 테니스를 배우겠다며 찾아오게 된 건데요. 서로 호감이 생기게 되고 남들처럼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져 갔습니다. 연애를 할 때는 남편이 워낙 집에 헌신을 한다거나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그만큼 나이도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가족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만나보고 싶다고는 몇 번 하신 것 같은데 남편이 바쁘고 저도 학원을 운영하다 보니 주말반이 있어서 쉽게 시간을 내지 못하곤 했었죠. 그래도 그렇게 3년 연애를 하고 결혼에 골인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상견례 때부터 시댁과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온화한 엄마, 아빠 밑에서 고분고분 자란 딸인데 반면 시어머니는 말보다는 손이 먼저 나가는 스타일이셨고 성격이 화통하셨거든요. 제가 여태까지 자라왔던 환경과는 확연히 다른 스타일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이때부터 가까워질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랑 하나 믿고 결혼에 골이 날 수 있었던 거죠. 처음으로 저희 부모님의 남편 부모님까지 모시고 가족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자리가 바로 상견례잖아요. 그런데 글쎄 상견례 자리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시어머니가 신랑의 머리를 주먹으로 퍽 하고 때리는 겁니다. 장모님, 장인어른,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저희 부모님께 자신감 있게 말을 하자마자 시어머니의 주먹이 먼저 나가셨어요. 야, 이 녀석아, 집에서나 잘하지, 팔불출도 아니고 원. 이런 말을 하시면서 말이죠. 그 자리에서 살짝 싸해지게 되었고 이 결혼 괜찮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아들이랑 딸이랑 키우는 것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행동하시는 건가 보다 하고 지나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상견례가 끝나고 나서 결혼 준비를 차차 하며 이바지 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시댁에 방문을 했을 때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마디를 꼭 거두셨습니다. 예, 너는 결혼 날짜 잡는 거 아니면 집에 한 번 코빼기를 보인 적이 없니? 내가 너 데리고 오라고 인사 한번 하러 오라고 몇 번을 연락을 했는데 오질 않더라. 어머님, 저는 들은 이야기가 없어서요. 그래 엄마, 내가 이 사람 신경 쓸까 봐 이야기 안 했어. 이 사람도 학원 운영하느라 바쁜데 왜 부담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꺼내? 학원 한다고 가장 밥도 안 차려주고 그러는 거 아니지? 벌써부터 걱정이다. 여자는 자고로 집에서 내조를 잘 해야 하는 건데 내가 우리 아들 아주 금이야 오기야 키웠어. 엄마, 거짓말하지 마. 내가 엄마한테 얼마나 맞고 자랄게? 그때는 다 그렇게 키웠어. 그리고 엄마,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지 마.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잔소리를 하려고 그래?
뭐야? 이놈의 자식이 벌써 집 첫편을 드네? 아이고, 서러워서 원. 이렇게 남편의 예전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아, 시어머님 성격이 보통이 아니시구나. 아들 키우느라 되게 여장부같이 되셨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저도 연애 때 자주 찾아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만날 일은 없겠거니 하면서 넘기게 되었죠. 그렇게 남편과의 결혼 생활이 이어지게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시댁의 간섭이 나날이 심해지게 되었습니다. 볼 일이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저에게는 너무도 스트레스였죠. 자꾸 찾아오시고 간섭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 이유는 아들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시어머님의 사상 때문이었는데요. 사실 어머님이 저의 재력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지 않았어요. 그저 남편은 안정적이고 번듯한 회사를 다니고 있으니 잘 벌겠거니 생각하시고 저는 학원을 운영하니까 그저 학원 선생님 정도로 생각을 했던 건지 아들이 제일 잘 번다고 생각을 하셨겠지요. 결혼할 때 딱히 풍부한 예단 예물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집 재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고 계셨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인지 모든 것들이 다 아들 것인 것 마냥 행동을 하시더라고요. 집을 수시로 찾아와서는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하신다든지 반찬을 넣어준다는 핑계로 냉장고 검사를 하면서 갑자기 청소를 시킨다든지 이런 것들 말이에요. 또 어떻게 알고 저 혼자 쉬는 날에 귀신같이 알고 찾아오시는지 남편이 없을 때 유독 그러시니까 더 미치겠더라고요. 오실 때는 안방도 열어보셨다가 제 옷장도 뒤적이셨다가 제가 불편해할 만한 행동들만 골라서 하셨거든요. 그 중에서도 특히 경악스러운 건 시어머니의 말이에요. 얘, 무슨 화장품이 이렇게 많니? 이거 다 우리 아들 벌이에서 나오는 거 아니니? 학원한다고 뭐 얼마나 번다고 이런 것들이 다 있어? 너무 소비가 크면 집안 말아먹기 딱 좋다. 어머님, 제가 다 벌어서 산 거예요. 그 이 것도 제가 사줬는데 무슨 소리세요? 네 돈이라고 막 쓰는 게 어딨니? 여자가 아껴야 집이 잘 되는 거다. 집안에 여자 하나 잘못 들어와서 쪽박찬 집안 수두룩하다. 네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 네가 집안 살림 잘해야 한다. 내가 수시로 검시 검문 나올 거니까 잘 처신해야 될 거야. 무슨 말인 줄 알았지? 이런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저도 스트레스가 엄청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지금 집에서 살림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돈을 벌고 있는데 굳이 황금 같은 쉬는 날 찾아오셔서는 그러시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퇴근하고 오자마자 바로 이야기를 꺼내보았죠. 여보, 나 어머님 자꾸 불시에 오시는 것 너무 힘들어. 나도 직장 있는 사람인데 언제 오실지 몰라서 매일 청소해둬야 하고 화장품까지 다 뒤적이시면서 돈 쓴다고 뭐라 하시니까 이게 간섭이 아니고 뭐야? 엄마 또 오셨어? 아유, 가지 마시라니까 꼭. 나 없을 때 왜 그러시나 몰라. 다음에는 내가 꼭 한마디 할게. 남편이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길래 그날은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과 함께 쉬고 있는데 남편 휴대폰으로 시어머님한테 전화가 오는 겁니다. 얘, 너 회사니? 어, 나 회사인데 왜? 아니다, 네 처는 집에 있지? 어, 그럴 거야. 이렇게 단순히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시는 겁니다. 저는 눈치를 챘기 때문에 남편한테 회사에 있는 척을 하라고 말을 했죠. 그날은 남편이 회사에 월차를 쓰고 모처럼 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화를 끊고 한 시간 후쯤 띵동 하고 벨이 울리는 거예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저 혼자 있는 것 같으니 찾아오신 거죠. 저는 전날 너무 스케줄이 빡빡했어서 엄청 피곤해하고 있는 상태로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역시나 열어드리자마자 잔소리가 날아왔죠. 예, 너는 왜 이 시애미를 봤으면 인사부터 할 것이지? 너는 눈이 왜 동태 눈깔 마냥 인상을 쓰고 있니? 내가 오는 게 그렇게 못마땅한 거니? 아니요, 어머님.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왜 그러세요?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로 오셨어요? 이 시간에?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갑자기가 어딨니? 내가 오는 게 그렇게 싫으면 말로 해라, 말로. 그렇게 대놓고 인상 팍팍 쓰면서 티내지 말고. 우리 아들은 출근 잘했니? 이 이야기를 하자마자 남편이 방에서 슬그머니 나왔는데요. 그런 남편을 보고 시어머님이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어머, 이 애가 왜 집에 있니? 아까 출근했다고 하지 않았어? 자다가 받아서 대충 말했나 봐. 엄마는 말도 없이 왜 왔어? 아무리 아들내미 집이라도 불쑥 찾아오지 말래니까. 내 입장 난처하게 자꾸 왜 그래, 엄마? 이 애는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니? 네 처가 워낙 살림을 개판으로 하는 것 같아서 말이지. 그래서 내가 청소도 해줄 겸 반찬도 해주려고 왔다. 엄마, 안 그래도 된다니까. 우리가 애도 아니고 설마 밥도 못 먹고 살까 봐서 그래? 앞으로 이런 일로 찾아오지 마세요. 뭐야? 애미한테 말하는 것 좀 봐. 너 벌써 네 마누라한테 잡혀 살고 기죽고 사는 거니? 제가 나 오지 못하게 막으라고 했지? 그래서 그런 거지? 어머님은 이렇게 말을 하시며 제 얼굴을 두 눈 동그랗게 보시고는 화가 나셨는지 남편의 다리를 퍽 하고 차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어쩜 이렇게 손부터 나가시는 건지. 그리고는 싸가지고 온 반찬통을 싱크대에다가 부어버리는 겁니다.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다. 새벽바람부터 반찬 만들어서 만들어온 애미한테는 고생했다, 고맙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이제는 뭐? 오지 말라고? 너네는 이 반찬 먹을 자격도 없어. 고약한 것들. 이렇게 말을 하며 가버리시는 거 있죠? 너무 황당했어요. 어머니는 혼자 판단하고 혼자 생각하고 혼자 행동하고서는 그렇게 모양새 안 좋게 가버리시니 저도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님의 만행은 여기서 끝나질 않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부터 얼마 뒤에는 시누이까지 데리고 온 거 있죠? 어찌나 어처구니가 없던지요. 언니, 엄마가 오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어쩜 오빠까지 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엄마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쫓아내다뇨. 누가 그래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너희 반찬 좀 해주려고 오는 게 그렇게 잘못이니? 너 그렇게 안 봤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좀 드나드는 게 뭐 그리 죄스러운 일이라고. 그런 식으로 시애미를 쫓아낼 수가 있니? 거짓말까지 하면서. 그러는 어머님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여기 제 돈도 반 들어간 집이에요. 저랑 그이랑 같이 산 집이라고요. 아들 집 아니고요. 아들하고 며느리 집이에요. 근데 연락도 없이 아가씨랑 쳐들어와서는 이게 무슨 행패예요? 언니, 지금 말 다 했어요? 참나 어이가 없어서. 집에 여자가 잘 들어와야 한다더니 우리 집을 아주 풍비박산으로 만들려고 하네. 언니 들어오기 전까지만 해도 오빠랑 우리 엄마 사이 좋았거든요. 그럼 그이한테 직접 이야기하세요. 저한테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게 말을 하고는 당장 나가지 않으면 주거 침입으로 신고를 하겠다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현관문으로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내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하라고 신신당부까지 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 아가씨까지 대동하셔서는 나한테 뭘 하는지 알아? 내가 당신 가족을 풍비박산 만들고 있대. 내가 이런 소리 들어야 해? 여보, 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도대체 요즘 왜 그러시는 거야? 내가 가서 이야기를 한번 다시 해볼게. 다 필요 없고 한 번만 더 이런 일 생기면 나 바로 짐 싸서 나가버릴 줄 알아. 나랑 계속 살 생각이 있는 거라면 처신 똑바로 해.
그렇게 조금이라도 내지르고 나니 마음이 좀 시원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혔죠. 남편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님이 집으로 찾아오는 발길은 뚝 끊겼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도리는 해야 나중에 책 잡히지 않을 것 같아서 명절이나 생신 이런 건 꼬박꼬박 챙기게 되었죠. 그리고 남편도 그 이후로 제가 정말 확 질러버릴까 봐 두려웠던 건지 조금이라도 간섭을 보이려고 하면 바로 칼 차단을 해버리니까 제가 좀 편하게 다녔던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다니까요. 여자는 항상 겸물생심을 조심해야 한다. 돈은 쓰면 없는 거지만 안 쓰면 또 모이는 거야. 아범이 힘들게 벌어왔으면 여자는 그저 잘 모으기만 하면 된다. 엄마, 무슨 말 하는 거야? 이 사람 나보다도 돈 더 잘 벌어. 학원 운영하는 게 어디 뭐 구멍가게 하는 건 줄 알아? 뭐? 네가 안 좋은 회사 다니는 것도 아니고 왜 네가 더 못 벌어? 엄마, 이 사람 그래도 테니스 학원 중에서도 잘 나가는 곳이고 수강생도 되게 많아. 나도 여기 다니다가 만난 거 잘 알잖아. 왜 그래? 아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돈 더 잘 벌면 안 되는데 남자 잡아먹는 거 아니니? 얼마나 애가 눈치를 보고 살까? 돈 많이 번다고 해서 집안일이고 뭐고 네가 다 하는 거 아니니? 엄마, 그만 좀 해. 이 사람 금전적으로도 부족함 없이 벌면서 살림에 내조까지 확실하게 하는 사람이야. 엄마가 이럴수록 아들이 힘들어지는 거 몰라서 이래? 엄마만 가만히 있으면 평온하다고. 남편도 이렇게 저 대신에 내질러주니 제가 힘들게 시어머님하고 마주해서 싸울 필요도 없었고 한동안은 평온했던 것 같아요. 사실 남편이랑 버는 돈이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무시당할까 봐 이렇게 남편이 말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내질러주니 마음이 편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얼마나 간섭이 심해질까 하는 생각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에게 축복이 일어났어요. 저희 사이에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건데요. 연애 때부터 알콩달콩 한 명만 낳아 열심히 기르면서 사이좋게 살자라는 말을 많이 해왔던 저희에게는 정말 행운과 같은 일이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태명은 축복이로 지어주고 태교에 정성을 쏟으려고 노력했답니다. 하지만 불안한 예감은 왜 틀린 적이 없는지 저의 예상과 동일하게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서 한숨만 푹푹 내쉬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쓸데없는 잔소리와 간섭 때문이었는데요. 틈만 나면 제 먹는 것과 태교에 사사건건 간섭하면서 어찌나 뭐라고 하던지요. 결혼하기 전에는 볼 일이 없어서 어떤 분인지 잘 몰랐는데 결혼을 하고 난 후로는 너무 많이 봐서 이제는 만나러 간다고 하거나 오신다고 하면 겁부터 덜컥 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제일 입에 달고 사시는 말이 뭔지 아세요? 예, TV 보니까 돼지 눈알을 먹어야 눈이 예쁘게 나온다더라. 내가 시장 갔는데 단골집에서 구해준다고 하니 그거 꼭 먹어라. 예, 임신했다고 너무 뒹굴거리려고 하면 안 돼. 자꾸 움직이고 신랑 내조에 집안일도 하고 그래야 몸매도 다시 예뻐지지. 여자들 임신했을 때 남자들이 밖으로 많이 돈다더라. 너 지금 정도면 아범 밖으로 돌기 딱 좋겠어.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저의 외모적인 부분을 깎아내시려고 하시니 저도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안 그래도 임신을 하고 나서 배도 많이 나오고 살도 찌는 것 같아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게 할 말인가요? 가뜩이나 임신하고 예민해졌는데 그러시니까 저도 참지 않고 한 소리를 할 때도 있었어요. 어머님, 저 지금 태교 중인데 꼭 그렇게 말씀하셔야겠어요? 아기도 다 듣고 있다고요. 태교? 아이고, 공주님 납셨네.
나 때는 태교 이런 건 꿈도 못 꿨어. 지금 이렇게 대접받는 거에 감사한 줄 알아. 맨날 태교한다고 아범 등골 빼먹는 거 아니지? 어머니, 저 아직 학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말 마세요. 제가 뭐라고 한마디를 해도 꼭 그렇게 아니꼬게 받아들이시니 너무 힘들었어요. 남편이 있을 때는 알아서 잘 차단해 주니까 그러려니 하고 마는데 혼자 있을 때는 정말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탓인지 조산기까지 있어서 일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한 적도 있었네요. 제가 경부 길이가 짧은 편이 아닌데도 조산기가 나타났다는 건 몸으로 무리를 했거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컸을 가능성이 높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축복이가 태어날 때까지는 혹여나 잘못될까 봐 가족들이 어머님을 못 오게끔 해버려서 오고 싶어도 못 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건강하게 축복이를 출산하게 되고 꿈에 그리던 새 식구가 되었는데요. 아기 키우는 게 세상 힘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많이 도와주곤 하셨는데 어머님은 오지 말라고 해놓고 친정엄마가 들락거린다는 게 거슬리셨는지 어느 날젖 먹이고 있는데 어머님한테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에, 너희 엄마는 허리도 안 좋다고 하지 않으셨니? 괜히 애 봐준다고 하시다가 소중한 우리 손주 떨어뜨리실라. 다음 주부터는 내가 감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희 애가 순해서 안고 있을 일이 별로 없기도 하고 엄마도 괜찮다고 하시니까 걱정 마세요. 그건 네 생각이고 나보고는 남편 시켜서 오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더니만 너희 엄마는 쪼르르 불러다가 남의 귀한 아들 눈치 보게 하니? 네? 어머님 그것 때문에 온다고 하신 거였어요? 어떻게 손주를 봐준다고 하고 그런 생각을 하세요? 얘가 시애미한테 큰 소리를 쳐?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손주 봐준다는데 고맙다는 말을 못할망정 화를 내니? 어떤 목적인 게 무슨 상관이니? 저는 저희 엄마랑 있는 게 조리가 되지 어머님이랑 있으면 불편하기만 해요. 어머님이 오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도 아니고 제 물건 하나하나 간섭하시고 잔소리 하시는데 어떻게 편하게 쉴수 있겠어요? 저희 집에 오고 싶으신 거면 그이랑 얘기하세요. 화가 나는 바람에 소리를 버럭 지르고 끊었더니 친정엄마가 눈이 동그랗게 되어서는 사돈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어째? 얼른 전화해서 사과드려라. 라며 닥달을 하시는 거예요. 아기는 큰 소리에 놀라서 울고 엄마는 저한테 뭐라고 하고 저도 서러움이 폭발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여태까지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간섭했던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니 엄마도 화가 잔뜩 나셨어요. 여태까지 딸이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왔고 조산기로 입원했던 것도 시댁으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었다고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걱정하실까 봐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만 잘못한 사람이 되는 게 너무 억울했습니다. 엄마도 딸이 그런 취급을 당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니까 남편이 오자마자 한마디를 하셨어요. 박 서방,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 딸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동안 뭐 했냐? 사돈은 우리 애가 무슨 잘못을 그렇게 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고 나 이렇게 우리 딸 힘든 거못 보내. 자네가 처신 잘하게 나. 남편도 죄송하다, 잘 대처하겠다 했고 저도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니 할 도리를 하며 지내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머님이 손주는 얼마나 좋아하시던지 수시로 연락이 와서 보고 싶다고 하시길래 자주 찾아가고 얼굴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게 되었죠. 아이도 어느 정도 자랐고 평탄한 하루하루가 이어졌어요. 비록 아무런 스트레스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다른 집에도 다 있는 그런 고부갈등 정도여서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시아버지가 칠순을 맞이하시면서 일이 터졌습니다.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챙겨주고 싶다는 남편과 시어머니의 말에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게 발화점이 될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했네요. 아버님과 어머님과의 여행이라니 사실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았지만 풀빌라로 두 군데 예약을 잡아 잠은 따로따로 자는 걸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가벼운 마음으로 떠날 수 있었어요. 공기 좋고 자연이 많은 곳에 자리 잡은 곳으로 가서 장도 보고 아이도 뛰어놀고 간만에 이런 답답한 시국에서 벗어나 우리 가족만 있으니 마음도 편해지고 기분도 나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저녁을 먹을 시간이 다가왔는데 저희는 펜션에 따로 요청을 해서 바비큐 숯불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거기서도 시어머님의 아들 사랑은 끝나질 않았어요. 저를 이를 못 시켜서 안달이 난 모습이 보였거든요. 예, 아범아, 너는 가서 애기 간식거리 좀 사오거라. 애는 내가 보고 있으마. 이렇게 남편을 보내두고는 저보고 고기를 구우라는 거 있죠? 어머님은 아이 재롱을 보고 계시고 저는 숯불 앞에서 기침을 하며 고기를 굽는 신세라니. 그래도 아버님의 특별한 생신이시니까 제가 조금 고생하더라도 맛있게 해드리자 하면서 고기를 굽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가 넘어지면서 놀라서 봐주는 사이에 고기를 홀라당 태워 먹은 거 있죠. 그렇게 심한 건 아니었는데 한쪽 면이 검게 그을려 있으니 먹기가 애매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갑자기 어머님이 그거 가지고 트집을 잡으시는 겁니다. 예, 너는 어째 고기 하나 제대로 못 굽니? 시아버지 칠순에 놀러 온 게 그렇게 안 입고 와? 아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는. 이렇게 큰 소리를 내시면서 발로 제 다리를 차시는 게 아니겠어요? 순간적으로 어이가 없기도 하고 화도 나고 벙쪄서 가만히 있다가 저도 순간 화가 나서 시모의 얼굴에 남은 삼겹살을 끼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거들었죠. 어머님이 뭔데 저를 때리세요? 저 집에서도 손찌검 한번 안 받고 귀하게 자랐습니다. 어머님 아들만 귀한 거 아니에요. 저도 저희 집에서 소중한 딸이고 저도 그 이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집에서 노력하고 헌신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아무리 어머니라지만 삼겹살 조금 태워 먹었다고 며느리를 발로 차요? 저도 한번 똑같이 차드릴까요? 어머어머어머, 인연이 두눈 부릅뜨고 대드는 것 좀 봐. 그냥 장난으로 발로 찬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내가 정말 때릴 마음이 있었다면 싸대기를 날렸겠지. 너도 알잖아. 내가 우리 아들도 장난으로 발로 차고 하는 거. 너는 왜 장난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해서 분위기를 망가뜨리니? 네가 이렇게 시부모를 무시하는 걸 보니 아범이 평소 얼마나 너한테 찍소리 못하고 살았는지 알 것 같다.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없어도 아범이 좋다니까 받아준 건데 어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집을 망가뜨려놔? 어머님은 여자 아니세요? 지금 저희 부부를 갈라놓는 건 어머님이라고요. 어머님 때문에 저희가 얼마나 싸우는지 알고는 계세요? 이럴수록 힘들어지는 건 그이에요. 저희는 이렇게 기분 좋은 자리에서 서로 앙숙처럼 싸워댔습니다.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는 와중 간식을 사서 돌아오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헐레벌떡 뛰어오더군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왜들 그래? 아범아, 내가 네 처 때문에 속상해서 살 수가 없다. 일부러 고기를 다 태워 먹고는 내가 잔소리 좀 했다고 고기를 다 집어던지고 나한테 바락바락 대드는 것 좀 봐라. 어머님, 말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죠? 아이 넘어지는 거 보느라고 고기 좀 태워 먹었다고 발로 저 차버리셨잖아요. 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건 알았지만 저도 이제 못 참아요. 아이도 보고 있는데 저한테 못난 행동들을 하시니 더 이상 두고 볼 것도 없겠네요. 뭐? 엄마, 이게 사실이야? 이 사람한테 도대체 왜 그래? 아니, 장난 좀 친 거 가지고 이렇게 나를 죽일 듯이 달려든다. 두 눈 똑바로 뜨고 날 나쁜 년으로 만드는데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니?
이 결혼 반대할 걸 그랬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같은 시어머니를 만날 걸 예상했다면 저도 이 결혼 다시 생각해 봤을 겁니다. 혼자 잘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는 건 전부 이 사람 때문인 줄 아세요. 제발 좀 저 좀 가만히 놔두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울분을 터뜨리며 시모에게 얘기를 하자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느낀 남편은 어서 빨리 며느리에게 사과하라고 시모를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꿈쩍도 안 하고 무시를 해버리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질려버려 아이를 데리고 펜션으로 들어와 짐을 하나하나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리어를 대충 싼 다음 선전포고를 해버렸어요. 나는 이제 시댁 식구와 연 끊을 거야. 내가 노력을 했는데도 이따의 대접을 받을 바에는 안 만나고 사는 게 나아. 당신도 나랑 사는 이상 다시는 나한테 며느리 대접 바라지 마. 그리고 우리 애도 절대 안 보여줘. 그렇게 알아. 그래도 나랑 살 거면 지금 당신도 같이 집으로 가. 그랬더니 남편이 제 눈치를 살살 보며 쫄래쫄래 따라오는 게 아니겠어요? 그렇게 한마디 없이 집으로 가서 저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했어요. 나는 앞으로 모든 시댁 행사 연락 참여하지 않겠다. 가려면 당신 혼자 가고 아주 조금도 집에 피해를 입히지 않아야 한다. 애는 당연히 내가 데리고 있을 거고 애 앞에서 엄마 때린 할머니 나는 절대 필요 없다라며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고 남편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넉 달 정도 시댁과 인연을 끊고 지냈습니다. 남편도 간간이 무슨 행사 같은 게 있는 게 아니라면 따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고 있고요. 제게도 강요하거나 부탁을 하지도 않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이러다 말겠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꼴에 며느리 주제 언제까지 가는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정말 제가 영영 인연 끊을 것처럼 행동하자 결국은 꼬리를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시간이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불안하셨는지 그이한테 연락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받지 않거나 받아도 엄마가 제대로 사과하기 전에는 이 사람 볼 생각하지 말라면서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끊어버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지셨겠어요. 저한테도 문자가 오곤 했죠. 뭐라고 왔는지 아세요? 네가 그날 내가 발로 좀 건드렸다고 이렇게 화난 것 같은데 가족 사이에 그 정도는 그냥 애정 표현이라고 받아들여도 되지 않겠니? 늙은 시애미 내팽겨치고 니들끼리 살려니 속이 편하진 않을 텐데 지금이라도 와서 사과하면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받아주마. 글쎄,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아직도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답장조차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남편에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또 한 번 전화해서 뭐라고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후로는 문자 메시지가 오지 않았어요. 그렇게 두 달이 더 지난 후 손주가 너무 보고 싶으셨는지 집으로 찾아오셨더라고요. 사실 말도 없이 집에 찾아온 모습이 괘씸해서 문전박대를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 할머니고 그의 엄마이니 문은 열어드렸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유치원 가고 없을 때였죠.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나 들어보려고 했는데 다짜고짜 사과를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예, 내가 생각을 많이 해봤다. 정말 미안하다. 남의 집 귀한 딸한테 손찌검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미안하구나. 지금이라도 이 시애미 사과 받아주지 않겠니? 내가 다시는 너희 부부 싸울 일 없게 처신 똑바로 하마. 그저 발로 찼다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걸로 보이세요? 저는 어머님 아버님한테 그래도 딸처럼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어요. 그이보다 더 벌지만 그이한테 눈치 한번 준 적 없이 육아에 살림까지 해내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저를 남편 빨아먹는 기생 정도로만 생각하시니
제가 아무 노력도 하고 싶지 않아진 거고요. 당장 나가세요. 아가, 한 번만 용서해다오. 내가 다시는 이런 일 없겠다고 약속하마. 각서를 쓰라면 쓸게.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시고 손주랑 아들 좀 보고 싶다고 하시는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만 나쁜 며느리로 남고 싶지 않아서 그 사과를 받아들였고 그날 가족들이 모두 모여 저녁 식사 자리도 가졌습니다. 남편도 큰 맘 먹었다며 고맙다고 제 손을 꼭 잡아주더라고요. 만약 또 이런 식으로 저를 무시하거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한다면 집이건 차건 양육권이건 다 빼앗길 준비하라고 단단히 일러두었으니 알아서 행동하지 않을까요? 이번 기회에 시댁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괴롭힘은 완전하게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는 아가씨가 저한테 한마디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가 아가씨 입을 딱 때리는 거 있죠? 이렇게 시어머님의 나쁜 손버릇은 저를 지키기 위한 손버릇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집에 불쑥불쑥 찾아오시는 행동도 아들만 소중하다, 귀하다 여기시는 행동도 다 사라졌습니다. 역시나 사람은 겪어봐야 소중한 걸 안다고 하죠.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결혼 기간 동안 참 많은 일도 일어났던 것 같네요. 여기에 보내지는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화가 날 만한 일들이 이것 말고도 참 많았거든요. 어디에 이야기를 하려고 해도 제 얼굴에 침 뱉는 격이니까 차마 친구들에게도 제 고민을 털어놓지 못했습니다. 알려지게 되면 지인들이 얼마나 저를 불쌍하게 볼지 두려웠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남편도 시어머님도 시아버님도 진심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다 제 편이 되어주고 계시니까 기분 좋은 나날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도 남편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재를 잘해준 덕에 이렇게 저의 승리로 끝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만약 남편도 이렇게 똑같이 생각하고 저를 무시하고 그랬다면 이혼까지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도 어찌 보면 다행히 이렇게 평온하게 마무리가 된 데 남편의 역할도 컸다고 생각해서 요새 내조에 아주 열을 가하고 있다니까요. 지금은 평온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다시는 어머님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며 이렇게 저의 사연을 마무리해볼게요. 저는 지금 학원을 편안하게 운영하면서 아이도 보고 있는 슈퍼 워킹맘으로 가족들의 대우도 받고 있는데요.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다고 해도 볕들 날이 있다고 하잖아요. 저와 같은 고부 갈등으로 고민하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며느리분들 다들 힘내시고 자신의 권리는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항상 행복하세요.